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것 같은데요. 비관론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상반기 뭐 최악의 상반기였습니다. 네. 네, 우리 코스피와 나스닥이 뭐 한 30% 고점 대비 하락했고, 미국 장은 뭐 1월 초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상반기 하락률이 고점 대비 낙폭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S&P도 20%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해서 약세장에 이제 진입했고, 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는 어쨌든 좀 낙관론, 긍정론을 이제 그 벗어나서 빗나가서 안 좋았는데, 좀 되짚어 보면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나. 일단 물가 예측이 틀렸습니다. 연준이 뭐 계속 일시적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주장했지만 네. 일시적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생각보다는 지금 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면 이제 연간 뭐 글로벌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3%대는 뭐 턱도 없고 한 2%대 중반으로 이제 낮아질 것 같고요. 네. 미국도 잘못하면 하반기에 기술적인 경기 침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가능성이 한 70% 정도 이렇게 높아진 상태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이제 전망이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자산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80-90%로 이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조금 정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경기는 아직까지는 뭐 100% 반영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 한 70%는 좀 반영이 돼 있다. 나머지 한 30%의 과정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 어닝은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는 이익 전망을 하향 수정을 안 했고, 기업들도 사실은 이게 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반기 가이던스를 주는데 조금 인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어닝 시즌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업의 실적 부분이 50%밖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면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제일 중요한 뭐 글로벌 증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은 사실은 뭐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50%가 아니고. 네. 뭐 한 제 생각에는 뭐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S&P 500 기업의 빅테크 기업들 또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52주 신저가 종목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한 70-80%는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의 비중이 높은 빅테크들 이런 그 큰 종목들 성장주들이 PR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숫자로 한 50%라는 말씀이고. 숫자로? 네, 그 종목 숫자로요. 그리고 또 종목마다 이제 뭐 주가의 반영도 또 이게 앞으로 수정 전망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가 뭐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50%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소비 둔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소비 둔화가 뭐 곳곳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지난주에 발표된 뭐 1분기 GDP 확정치라든지 네. 최근에 뭐 PC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들을 보면 결국에 물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서 실질 소비가 역성장하는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물가가 정점 부근에 있다면 물가로 인한 그 소비의 둔화 압력은 서서히 지금 5월, 6월을 피크로 둔화될 것 같고요. 네. 반대쪽에 이제 고용 쪽에 그러니까 소득의 근원인 고용 지표도 계속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과 긴축 때문에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비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연말까지 네. 소비 경기의 둔화 속도가 조금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은의 금통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빅스텝을 밟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7월 14일 날 뭐 우리 금통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9%고요, 6월에. 예, 그리고 이 정도로 가면 7월 달에 7%대 소비자 물가를 찍는 게 아닌가 지금 우려되고 있거든요. 아, 6%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는 미국보다는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네. 예, 미국 기준으로 CPI를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발표되는 물가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한은이 50BP 인상은 조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7월 14일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언제까지. 한은이 50BP를 인상한 적이 없었죠? 아, 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하는 있었어도 네네네. 인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에 이제 하는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에 도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뭐 7월에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밟아서 한 3.0%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연준은 지금 뭐 7월에 75BP를 인상해서 그 다음에 50BP 또 뭐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간다면 3.50%. 네. 그래서 연말 정도에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한 50BP 정도 우리나라가 낮은 상태에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50BP나 차이가 나게 되네요. 안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또 하느니 네. 뭐 계속 빅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내수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는 입장에서도 좀 선택하기가 네, 좀 쉽지 고민이 않은데 많겠습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엊그제도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예, 반도체 경기 예,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경기에 어쨌든 좀 구체성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시장의 충격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액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 뭐 한 17% 증가니까요. 그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선방하는 실적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러한 컨센서스,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주가로 좀 조정이 돼 있고 또 하반기에 또 D램 가격에 조금 조정 가능성, 반도체 경기가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가가 상당 부분 앞서 반영한 예, 상당 부분 뭐 거의 저는 뭐 90% 가까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번 목요일 날 실적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